빨간 맛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달콤하게, 상큼하게 즐길 준비 되셨나요? 맛있죠? 너무 맛있어. 시즌 한정, 딱 6월에만 즐길 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따서 그 자리에서 맛보는 산딸기와 체리의 신선한 빨간 맛. 거기에 알록달록 특별한 손맛까지 농장 체험과 드로잉의 묘한 만남의 현장으로 출발합니다. 특별한 빨간 맛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을 입수하고 그녀가 떴습니다. 빨간 맛 궁금해 하니? 아니 이렇게 푸릇푸릇한 곳에 빨간 맛이 있다고요? 빨간 맛! 바보 바보 바로 옆에 있는데 근데 빨갛긴 빨간데 너 정체가 뭐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어딨어? 뭐야 뭐야? 성큼 다가온 여름 태양 아래 한창 무르익어가는 빨간 맛. 그 정체는 바로 산딸기인데요. 딸기의 전성기는 가고 산딸기의 철이 도래했으니 그 맛 놓칠 수 없겠죠? 야, 이 빨간 맛들이 여기다 있었는데 보니까 많은 산딸기는 산딸기. 오, 산딸기 많이 타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산딸기 체험하러 오셨다, 그쵸? 아, 아니요. 저는 이제 와이프랑 같이 여기서 산딸기랑 체리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둘이 부부세요? 네, 맞아요. 어머, 너무 젊으세요. 귀농하셨나 봐요. 아, 아니요. 저는 이제 평일에는 회사를 따로 다니고 있고 주말에는 들어와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야, 그 유명한 그 뚜잡, 뚜잡이네요. 아. 와, 혼자서 이걸 어떻게 다 가꾸세요? 가족들끼리 함께 문화공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저는 가족들 도와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 가족들을 도와서. 아유, 그럼 제가 이러고 잡고 있을 때가 아니네. 빨리 네, 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는 김에 같이 체험해 보시겠어요? 아, 저도 같이요? 네. 아, 더운데. 소문난 빨간 맛을 보기 위해 가족 단위의 체험객들이 많이 찾는다는 농장. 산딸기의 달콤한 맛은 물론 톡톡 나는 손맛까지 야무지게 즐길 수 있죠. 딸기는 그냥 쏙쏙 따먹으면 되지 않나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아, 뭐 딱히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이제 딸기를 네. 보시면은 이렇게 꽃 하나에서 열매가 4개에서 5개씩 열리게 돼요. 네. 그중에 이제 큰 것들을 하나 따주면 그 옆에 있는 알맹이가 또 내일 익어서 내일 하나 더 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껍질을 벗기듯이? 네네, 그... 자꾸 살짝만 제껴주시면 쉽게 딸 수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네네. 쇽? 네, 맞아요. 우와! 쉽게 따졌어요. 산딸기 수확은 어렵지 않아서 어린 아이들도 체험하기 그만인데요. 단, 줄기에 가시가 많아서 손에 상처 입지 않게 주의가 필요하답니다. 자, 열심히 딴 그대! 이제 산딸기 맛 좀 봐야겠죠? 와, 저 산딸기 진짜 맛있다. 네, 손이 진짜 빠르신데요? 맛있어요! 아, 근데 산딸기는 하나씩 드시는 것보다 한두 몫씩 쪄서 이제 입안 가득 넣고 씹어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있어요. 그래서? 네네. 한두 몫 가득? 네네네. 진짜요? 근데요, 네네. 이 산딸기도 산딸기지만 아까 제가 들었잖아요. 또 딴 것도 아... 있다고 했잖아요. 저희 밭에 이제 산딸기 말고 체리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맛보시러 가시죠. 체리까지? 네네. 오늘 완전 배 이만큼 불러 가겠는데요? 아, 배 가득 채워 가세요. 알겠어요. 산딸기의 바통을 이어서 빨간 맛의 진수를 보여줄 두 번째 주인공은 이국적인 과일 체리인데요. 따고 먹고 즐기고 체리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이 안에 있으니까요. 정말 외국에 온 듯한 느낌입니다. 네, 이제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 과일이다 보니까 오시면 이제 분위기나 이런 거를 체험객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포항이 언제부터 이렇게 체리 농가가 있기 시작했어요? 저희가 이제 저희 지역에서 열세 농가가 같이 체리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은 지는 9년. 9년 동안 열심히 체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와, 9년 된 나무들이 이 체리들이 네네. 맛부터 봐야겠네. 네, 같이 한번 맛보시죠. 보기만 해도 기분이 상큼해지는 체리는 따는 법도 어렵지 않은데요. 체리 꼭지를 잡고 살짝 돌려서 따면 끝! 체리는 열에 약한 과일이라서 손으로 과일을 잡고 따면 무를 수 있으니까요. 주의하세요. 네, 체리가요. 네네.
노란빛이 좀 더 많거든요. 네네 맞아요. 근데 보통 체리를 하면 빨갛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심겨져 있는 체리들은 보통 이제 처음에 익을 때 이렇게 노란빛을 띠다가 햇볕을 많이 받고 이제 과일이 커지면서 차츰 붉은빛을 띠어가는 체리들이에요. 지금 손에 들고 계신 것을 보면 이제 노란빛이 띠다가 이렇게 조금씩 붉은빛이 돌 거예요. 예. 지금 이게 한 70% 정도 익었다 보시면 되시고 이렇게 다 익으면 고르게 붉은빛을 띠도록 익은 것들이 이제 다 익었다고 보시면 되세요. 완전히 붉은빛을 띠면은 이제 너무 열매가 물러줘서 과숙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익었을 때 수확해서 드시는 게 가장 맛있어요. 당도 한번 측정해 보면 이거는 아마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어? 대박! 20.4브릭스예요. 아니 20.4브릭스 정도면 진짜 단 수박이 보통 한 15에서 16브릭스 정도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 뛰어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체리는 20브릭스 이상 되는 품종도 많이 있어요. 이 시기에서 나는 과일 중에는 가장 달다고 보시면 되세요. 다이아몬드 맞네요. 6월의 달콤함은 체리가 책임집니다. 같은 나무의 체리라도 높은 곳에서 햇빛을 많이 받은 열매가 더 달다고 하는데요. 사다리까지 올라 직접 따먹는 체리맛. 와 그야말로 꿀맛이겠죠. 체리는 솔직히 나무가 접하기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접하기 어려운데 애들도 신기하고 좋아만 했지 나무를 실제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마트 가면 너무 비싸서 선뜻 손이 잘 안 가는데 이렇게 와서 많이 따먹고 또 집에 싸서 가서 내일 먹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비싼 과일 이틀 동안 먹을 수 네, 있네요. 네. 마음껏 드시고 네. 계세요. 맛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농장. 그런데 곳곳에서 눈길 사로잡는 그림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대체 무슨 명분일까요? 이 농장이 좀 더 특별한 이유, 바로 이 공방에 있습니다. 미술을 전공한 아내가 운영하는 그림 체험 카페인데요. 구경 좀 해볼까요? 안에 인형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인형이 아닌 미술 도구네요. 네, 여기는 아까 갤러리를 보셨다면 그런 갤러리에 있는 그림들을 그릴 수 있는 체험 공간입니다. 아, 체험 공간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체험들이 있겠지만 어떤 것들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엽서 컬러링 체험과 이제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하여서 에코백 만들기, 배지 만들기 등등 네, 캠퍼스 체험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지며 가방이며 그냥 이곳에서 쉽게 접할 네.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네. 다양한 재료들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만들어 보는 그런 공간. 산딸기와 체리 수확 체험으로 맛있는 손맛을 봤다면 마무리는 색연필과 물감으로 감성적인 손맛이 장식하는데요. 농장과 그림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어울리는 이 조합. 와, 매력 있네요. 매력 있어. 대구에서 도시에서 할 수 없는 농장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렇게 그림도 다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 좋아하는 건 여기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곳에서는요 교육도 되고요 체험도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문화생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가족끼리 함께 오기에는 이 공간만한 곳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기 보면서 가족끼리 놀러오세요 한번 할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집에만 있지 마시고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지금을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창 제철을 맞은 산딸기와 체리. 여러분도 6월의 빨간 맛을 제대로 즐겨보세요.